올해도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요. 또 생활자금 등으로 대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0.1%포인트라도 낮은 금리를 찾기 위해서 또 비교해보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올해부터 바뀌는 금융정책들이 적지 않아서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진년 새 대출 계획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대출의 묘수를 알려주실 김은진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이제 이 고금리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우리가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 좀 어려운 상황을 시장은 겪었고, 뭐, 부동산 시장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지난 12월 회의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신호를 네. 줬습니다. 네. 줬지만, 아직도 미국은 5.5, 우리가 3.5니까, 이거 2%포인트나 벌어져 있으니, 네. 연준이 내린들 우리가 곧바로 따라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어떻게 우리는 뭐 인하 시점이 좀 미국보다 늦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대표님 이 금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새해 최대의 화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현재 기준금리인 3.5%에서 2.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장기간 고금리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출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버는 돈의 50% 이상을 그 은행에 이자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이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은 모두 갖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4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4분기라시면 금년에 뭐 한 10월 가서야. 그렇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네. 현재 시장 금리는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선 반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국내 은행권 금리는 내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3%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갔죠. 예. 예, 그리고 변동금리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요. 4% 중후반대로 고정금리보다는 1%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변동금리 역시 예금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올해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또 청년 주택들이 이게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대출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또 대출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작년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예. 뭐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네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계부채는 지금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3조 6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1조 2천억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줄어든 원인으로는 이제 연말에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서 신용대출을 많이 상환을 했고 금리가 예. 너무 높고 사실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올해 나오는 정부의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책자금 대출처럼 많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그 부분은 또 우리 김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 미국에서는 시장이 연준이 금년 들어서 한 6번도 내릴 거야 금리를 이렇게까지 막 선반영했다가 지금 연초 접어들면서 우리가 너무 급했나 하는 분위기인데 네. 아니 애초에 연준이 말했던 세 번이라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는데 4분이라는 네. 말씀에 하지만 이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반영은 선반영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하는 기준금리는 3.5인데 네. 우리 지금 국고 5년물이 3.275, 네. 10년물은 3.3,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낮으니까 뭐 이거 반영해서 대출금리도 그렇죠. 3%대로 네. 초반으로 내려왔고. 그런데 네. 이 대출 가계대출 가계부채 얘기했습니다만 가계는 가계대로 부채, 정부는 정부대로 뭐 국가부채 내지는 정부부채,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하면서 부채는 막 늘려왔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드러내는 쪽은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출 환경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년에도. 지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꽉 틀어주겠다라고 그런 하는 예, 그런 의지가 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가계부채를 국민 총생산 대비 100% 이하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100% 밑으로? 네, 이내로? 예, 예. 이내로, 예. 밑으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혹시라도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이 될까 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 역시 관리를 계속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네. 대출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정부가 이제 좀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정금리 확대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주택담보대출 살펴보면 사실 고정금리가 이제 변동금리에 비해서 이율이 낮은데도 여전히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네. 이게 비중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모든 분들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변동금리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고정형 대출보다 변동금리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더 높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정도 대출을 하게 되면 네. 변동금리로 했을 때 1%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이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로 일단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이에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를 선택을 해야 될지 네. 네, 변동금리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변동금리도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빠르게 내려갈 확률이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려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떨어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있어서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대표님? 정부에서는 고정금리를 갖다가 좀 더 유도하는 거는 이러다가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겪었듯이 갑자기 금리가 확 튀는 상황이 되면은 네. 여기저기서 뭐 연체가 나오든지 그쵸. 뭐 부도가 나오든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우려하는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네. 내가 안정적인 따박따박 관리가 나갈게. 필요한 거죠. 네. 그건 관리가 된다 하는 네. 얘기고 네. 그쵸. 반면에 시장의 대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떨어진다. 앞으로 금리 내릴 텐데 네. 지금 뭐 1년에 한 뭐 아까 1억에 한 300만 원 차이 1억에 이제 1%니까 100만 원, 3억이면 예. 1억에 1% 포인트면 300만 원 연간. 네. 뭐 대충 한 월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 아니 뭐 쓰지 뭐. 네. 내가 이거 길게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고. 근데 이거 홀짝 게임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도 변동 고정 매번 해 가지고 네. 결과 좋았던 적이 잘 없습니다. 뭐 머리 쓰면서 막 그냥 원래 이게 제일 좋았어요. 금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예. 요즘 대원 대출도 많이 하시던데. 무슨 대출? 네. 대출 상품 네. 갈아타는 거.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대원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가 지금 나오고 있기도 네네네. 하고 해서 많이들 예,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딴 거 없이 기존에 이제 금리 이율 높은 거 대신에 좀 싼 거 나오면은 그렇죠. 갚고 예, 예. 네. 갈아타시면 돼요. 같은 금액으로 해서 미리 갚으면서 뭔가 좀 페널티는 없고요.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네, 상환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도 네. 앞으로 떨어지는 금리를 좀 계산을 해서 계산해서 유리하다고 네. 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아, 네. 대한대출 네. 인프라에 대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대한대출 인프라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작년에 네. 신용대출에서 이미 나왔던 그런 상품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내가 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는 갈아타기를 뜻인 거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과거에 받았던 분들이 물론 이제 높은 분들도 있지만 계속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네. 굉장히 저렴한 금리를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리할지 아닐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5년 고정금리가 끝나고 변동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5%, 6%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대한대출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한대출 인프라라는 것은 대출 비교 플랫폼 혹은 은행 앱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는 건데 있는 건데요. 대출 비교 플랫폼 같은 경우에 모든 은행이 입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회사별로 잘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든 대출이 이제 대환이 되는 게 아니라 주택 시세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하고 전월세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받은 시기에 따라서 대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앱이라든지 대한대출 비교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오프라인 지점에서 예. 여러 가지로 내가 유리한 점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대표님 그 지점에 가서 직접 직원하고 네. 대면해서 이렇게 물어봐도 창피한 일 아니죠? 아니 당연한 거. 그죠. 네. 그냥 꼭 이걸로 아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금리 면에서 좀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도 먼저 해보시고 네. 또 지점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사실 이제 앱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통합 플랫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게 익숙하면 사실 이게 훨씬 더 네. 비교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점 같은 맞아. 경우는 그 지점별로 다 발품을 팔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지점은 이제 거의 같은 금리가 적용이 네.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이게 날도 추운데 다니시기가 힘들 수는 있으시겠죠. 네. 길 미끄러면 넘어질 수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지점 가면서 음료수라도 사가면 좀 나을라나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요즘 이거 네. 이거 파킹 통장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네. 이 어쨌거나 이 투자 대기성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동안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을 이용을 해서 안전자산으로 고금리의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리가 짭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에서 3%대로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채권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질 예정이라서 지금 이 돈의 이동은요. 투자 대기성 자금인 파킹통장 그리고 증시의 투자 예탁금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파킹통장으로의 자금 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앞서 그 대출 얘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네. 이제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 DSR 네. 제도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으세요. 그러니까 용어가 네, 참 글쎄. 직관적이에요. 네, 네, 이게 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용어 자체부터 네, 스트레스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DSR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네. 만든 제도인데요.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 DSR이라는 것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네. 하면 소득 대비 대출이 가능한 그런 지표인데요. 그러면 네. D가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debt, 빚이고 네, 빚입니다. S는요? S가 잠깐만요. 서비스인가?
네, 서비스 레이션가 예, 네, 그렇습니다. 대서비스 레이션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게 네, 왜 서비스인가 싶어가지고 아, 소득이, 네. 소득이라면서 예, 네, 소득 대비 대출이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됩니다. 내 총소득 대비 지금 네, 대출이 얼마나 가는 그 비율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DSR 같은 경우는 현재의 DSR이 그 현재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스트레스 DSR은 이제 혹시 미래의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금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금리를 더 높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천만 원의 차주, 그 연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이 대출을 했을 때 대출 한도가 3억 2,900만 원이지만 하반기가 되면 3억 200만 원으로 2,7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 예. 내년이 되면 5,100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는 당연한 거고요. 예. 이제 우리 5년 고정금리라고 불리운 혼합형 금리 그리고 주기형 금리 대출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불리우는 디딤돌 대출, 네. 뭐 보금자리론 대출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 쪽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 DSR이.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6월 달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이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대출 받으려는 신규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 꼭 네. 2024년에 애를 낳아야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 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입니다. 2023년 작년 네. 1월 그렇죠. 1일 이후 출생. 네, 아, 네. 그 아이들부터 네. 그 가구가 있는 집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1.6%에서 3.3%의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 명 더 나올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도 네, 금리가 0.2%까지 인하가 되고 0.2% 있기 0.2% 때문에. 0.2%포인트. 네, 맞습니다. 애 한 명에 0.2%포인트는 너무 짜요. 작은가요? 하다못해 0.5는 해줘야죠. 근데 이게 기본 금리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0.2% 금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리고요. 그리고 참 이것 때문에 네. 저출산이 해소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좀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국가적 맞습니다. 과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체크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